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버킷리스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제 버킷리스트 1위는 항상 이 세계여행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늘 세계여행을 꿈꿔왔지만 하루하루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꿈은 저 멀리 미뤄뒀죠. 그런데 지금은 애터미와 함께 세계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세계여행을 꿈꾸시는 분, 글로벌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 모두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퇴근 후 애터미 시청자 여러분, 월드 트래블러 스타마스터 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와 함께 세계여행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사장이 되는 게 꿈이라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어요. 명품 안경테도 팔아보고 운동화도 팔아보고 그리고 일본에서 구제 상품도 가져다가 팔아봤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유행을 잘 타기 때문에 유행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장 조사를 하고 빨리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바로 재고가 남았어요. 재고는 결국 손실로 이어졌죠. 유행이라는 게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경쟁업체도 워낙 많아서 홍보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10년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지만 제가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 남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애터미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제품이 워낙 좋고 저렴하다 보니까 쇼핑몰에 팔아도 잘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래처를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했는데 그때 회장님 강의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온라인 쇼핑몰의 한계에 대한 강의였어요. 앞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망해? 그럼 지금까지 내가 유행을 쫓았는데 이게 아니라 미래를 쫓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바로 결심했어요. 플랫폼이 정류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양한 상품이 판매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정류장 역할을 하는 사업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회사에서 이 힘든 시스템을 미리 다 구축해줘요. 이 시스템에 우리는 소비자를 초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애터미 사업은 이 지금 설명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허브 비즈니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허브 비즈니스란 기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소비자였던 사람이 다시 허브가 되어 다른 소비자를 연결하는 진보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메인 허브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애터미의 허브 비즈니스는 소비자가 허브가 되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지금은 정말 편하게 여유롭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품이 자주 바뀌거나 가격이 자주 오르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은 우선 스테디셀러들이 많고 가격도 저렴해요.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그래서 제품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장점 하나가 정말 좋았어요. 유행을 힘들게 쫓아다니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품을 떼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고 걱정도 할 필요가 없죠. 쇼핑몰을 운영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좋은 제품에 대해 공부하고 소개하고 시스템에 초대만 하면 끝인 거죠. 세상에 이렇게 간편한 사업이 또 있을까요? 예전엔 배낭여행족이었다면 지금은 럭셔리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여행을 다녔는데요.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비행기도 가장 저렴한 항공을 이용했고 숙소도 여러 명이 한 방을 쓰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곤 했죠. 그리고 쇼핑몰도 직원 없이 홀로 운영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자리를 비우면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여행 다니기도 정말 어려웠어요.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새벽에 돌아오는 그런 여행들만 다녔죠. 3박 5일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재 제 직급이 연봉이 1억이 살짝 안 되는 스탑마스터입니다. 일할 때도 열심히, 놀 때도 확실히 놀자는 좌우명이 있어서 여행을 가면 럭셔리 리무진을 타고 5성 호텔을 잡아서 호캉스를 즐기곤 해요. 사업 초기에는 1년에 두 번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인생 시나리오에 적은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사업과 여행을 같이 하면서 거의 외국에서 살았어요. 해외에서도 애터미 제품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한국에서 가입한 회원번호 하나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룰 수 있는 성과였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서 애터미를 알아보겠다는 사람 있으면 저는 무조건 날아갔어요. 저의 직급과 상관없이 현지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소개를 받아 내려가며 그 사람의 좌측, 우측 그룹을 같이 만들어 나갔어요. 이렇게 두 발로 뛰면서 사업을 한 덕분에 제 수입의 7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저의 원픽 제품은 바로 애터미 온무 톤업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요즘 젊은 남자분들도 톤업 크림이나 비비크림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 제품은 에센스 성분이 듬뿍 담겨서 촉촉하고 진짜 부드럽게 발려요. 게다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서 선크림을 따로 바를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만 발라주면 끝이라서 저는 여행 다닐 때 꼭 가지고 다닙니다. 머릿속에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되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쉬운 일이라도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계속 안 되는 핑계만 찾게 되죠. 저는 누군가를 세미나나 이렇게 줌에 초대할 때 머릿속에 먼저 상상을 해요. 내가 초대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듣고 있는 모습을요. 그러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저를 성공으로 이끈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삶을 배우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애터미 하기 전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은 홍보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 후 쉬는 시간에 맞춰서 홍보글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잠을 세 번씩 나눠 자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글을 올렸어요. 그 결과 몸에 무리가 오고 시간 규정이 깨지기 때문에 탈모까지 오더라고요. 그렇게 일해도 자본의 벽을 많이 느꼈어요. 대기업이나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만든 쇼핑몰은 절대 이길 수 없었거든요. 자본에서 밀리니까 일은 재미도 없는데 돈은 벌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버티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죠. 균형 잡힌 삶을 알고 나선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죽을 때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니 돈에 대한 집착은 점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 꿈꾸게 되었죠. 지금은 컨벤션에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곳에 제품을 후원하기도 해요. 돈에 집착하던 인생에서 공헌하는 삶으로 바뀌고 나니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빡빡하게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행복을 찾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느낀 이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창업을 하려면 트렌드 파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하고 물건 구입과 재고 관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회사에서 쇼핑몰 관리부터 제품 개발, 홍보까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엄청 간단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경험이 없어도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애터미 플랫폼의 주인은 애터미가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기존 쇼핑몰은 거대 플랫폼이
사업자들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애터미에선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 플랫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고 내가 바꾸기 싫으면은 안 바꿔도 되는 거죠. 사업은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꼭 알아보세요. 누구나 허브 비즈니스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